5.18 북한군 침투설 동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김한원 씨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.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김한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. 지 씨는 지난 2015년에도 5.18 왜곡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이때도 패소했습니다.